안녕하십니까. 한재맹의 시시각각입니다. 로또 판매점 Q&A입니다. 질문. 제가 국가 보훈 대상자인데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운영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 아까 말씀처럼 가족, 직계가족은 이제 운영할 수가 있고 배우자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다니시거나 그리고 겸업이 금지된 회사에 다닐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만 해소가 할수 있다면은 이제 배우자께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직장인이면 관계가 없겠지만은 국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 겸업이 금지된 회사의 직원일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